코딩 참여 방법을 안내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한두 가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가하는 것은 개발자들 간의 대화는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기입니다. 기터예요. 기터의 이름이 블록체인 5 시니어라고 하는 룸이죠. 이 주소. 여기가 우리 개발자들 간에 그러니까 여기 이 방에서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후원자 전용 채팅룸이에요. 전용 채팅룸이고 여기서 뭐 질문과 답변과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얘기도 주고받고 다양한 일을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빠뜨린 부분이 뭐냐니까 여기 우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자협권은 이 컵입니다. QUP 컵 팀 주피터의 컵이고 그리고 커밋을 보시면은 에피소드 41, 에피소드 40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전자여권에 그러니까 강좌로 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강좌 번호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는 GitHub이고 GitHub에 있고 그리고 매칭돼 있죠. 전자여권 강좌, 전자여권 시리즈 강좌의 에피소드 번호와 매칭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자여권 강좌에서 에피소드 41번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41번은 에피소드 41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체킹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니까 이게 아니구나. 3번에 보시면 진행 상황에서 진행 상황을 이렇게 4월 10일까지 진행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진행률이 표시가 되어 있고 100% 다 끝냈으면은 칸이 5칸이잖아요. 5칸인데 4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은 40%까지 진행을 했다. 80%까지 진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 각각의 이런 항목들 하나씩 하나씩 체킹하면서 어떻게 코드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구성하고는 싶었는데 실력 부족으로 구성 못한 모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적어둡니다. 적어두는데 이걸 한국어로 안 적고 영어로 적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영어로 적는지 그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표는 링크 제가 링크를 따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하면 되겠죠. 지금 Publish the web 해서 지금 3번이죠. 얘가 3번 얘입니다. 이 주소. 이 주소는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금 작업을 코딩을 제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혼자 코딩하니까 간단한 좀 간단한 투두 리스트 좀 되겠죠? 투두 리스트. 그게 이 주소란 말이에요. 뭐 엄청 길게 좋겠네. 좀 나중에 주소 줄였어.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영상 밑에다가 주소를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일정한 멤버들 개발자가 숫자가 참여 개발자로 해야 되나요? 참여 개발자 수가 일정 수에 도달하면 GitHub의 트랙을 이용해서 지금은 뭐 혼자 하니까 이렇게 트랙을 이용할 필요 없고 나중에는 이 트랙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옮겨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을 해서 진행을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적는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왜 영어로 하느냐 하니까 지금은 한국인 개발자만 참여합니다. 현재는 그렇죠. 현재는 한국인 개발자만 참여를 하는데 곧이죠. 곧이라고 하면 한두 달입니다. 한두 달 이후에는 해외 개발자와 협업을 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잡고 있어요. 해외 개발자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어떤 모듈을 구성했고 왜 그런 모듈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기록들을 영어로 남겨놔야지 그 친구들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지금은 매출되지 않습니다만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텐데 어쨌거나 새로 참여하는 해외 개발자들이 쉽게 프로젝트 진행 상황과 진행 결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어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두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나는 대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딩 참여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 이 코딩이 그 교육용 코딩이냐 아니면은 뭐 상업용 코딩이냐에 대해서 이전 첫 번째 에피소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딩은 정확하게 상업입니다. 상업용 코딩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완성하면은 먼저 한국에 적용을 하고 한국에 적용하고 이어서 각국에 확산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은 일단 설계대로만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말 획기적인 출입국 수속 절차뿐만 아니라 방역 측면에서도 방역 요즘 코로나 코비드19로 말이 많잖아요. 방역 측면에서도 굉장히 정말 혁신적인 시스템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